안녕하세요 여러분, 하고입니다. 너 머리 이렇게 부어. 하고 왜?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좀 장마 시즌이잖아요.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저희 집이 굉장히 곰팡이에 취약하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자 약간 방치하면 곰팡이가 생겨버려요. 근데 이게 또 이게 지금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우 또 곰팡이가 생겼더라고요. 그런데 그 이쪽 벽이 계속 약간 곰팡이 주의존이고 제가 한번 다 락스로 치웠는데도 이 중에 여기 곰팡이 있고 그렇다 여기 그림 뒤가 불안해서 봤는데 이런 데는 없고 저 비닐 뒤에 곰팡이 좀 폈고 이게 또 이렇게 딱 책이 넘어가면서 요 뒤에 딱 곰팡이가 펴버렸어. 아, 나 정말. 그래서 오늘 쉬는 김에 락스로 곰팡이를 한번 다 정리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. 제가 머리가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엄청 세서 이렇게 다 뜨거든요. 그래서 지금 머리를 늘 아침 저녁으로 감아줘야 되는데. 띵띵 부었냐? 코도 또 이렇게 커졌어. 곰팡이 포탕 작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 제일 중요한 락스랑 고무장갑, 손에 묻으면 안 되죠. 그 키친타월, 붓인데 아 붓이 있었는데 울지 오래돼가지고 너무 더러워가지고. 제가 예전에 그림 그릴 때 썼던 이 붓을 쓰는 것 같아. 이걸로 근데 곰팡이가 엄청 큰 부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마스크를 쓰고 오프닝 영상 찍을 것 같아. 아이고, 약간 누렇게 된 데를 이쪽은 그렇게 막 심한 느낌이 아니라 아, 근데 키친타월은 또 끝이에요. 갖고 와야겠네. 아주 오늘 매우 덥습니다. 12시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 그 전에 빨리 샤워 처리해버립시다. 안 돼. 벽이 그냥 우는 건가? 붙인 다음에 발라봤거든요. 와, 씨, 와, 돈 벌렸는데. 그냥 키친타월을 락스 적신다는 붙이면 안 되나? 그거 빠를 것 같은데. 얘를 그냥 락스에 접십시다. 붙여. 붙인 붙네. 손으로 손으로 아 그래 씨. 여기가 눈에 안 보이는 하얀 곰팡이들이 있어요. 이 동네 살면서 평생 볼 곰팡이 다 보는 것 같아요. 저 부모님이랑 살 때가 제일 좋은 거야. 제일 아니까 제일 감상하는 환경이었던 거지.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살자.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. 그렇게 과거를 추억해보자. 이놈아, 울지 마. 울지 말고 강해져라. 그게 네 목표다.
근데 크기가 커서 일단 4장 정도면 될것 같아요. 40분 뒤에 볼게요. 어이씨, 뭐야. 아니, 벌레잖아. 이렇게 요주의 자리들. 벌레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30분 지났는데 보시면은 많이 없어졌죠. 이게 좀덜 없어진 것 같아도 이제 락스 닦아내고 환기시켜 두면은 얘네도 다 없어진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 락스 성분이 안 좋은 거니까 이제 이걸 다 닦아내야 돼요. 락스를 닦아내는 거예요. 그리고 나무는 기관지에 안 좋기 때문에 종이 벽지라 아주 벗겨지네요. 그러면 닭곰팡이는 끝. 쟤들이 곰팡이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? 이 벽지가 진짜 얇은 종이 벽지라 속이 비치네요. 어쨌든 곰팡이는 정리했습니다. 이렇게 환기시켜 놓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A few moments later.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 깨끗해졌죠. 와우, 락스 매직. 여기도 깨끗해졌습니다. 아우, 근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환풍기를 창밖으로 틀어놨는데 눈이 맵습니다요. 하고 후에